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활의 터전. 이곳 어부들은 어떤 방법으로 고기를 잡을까? 푸른 마루, 네포 이따케시 아베, 네? 보아네마 기타 푸른 하툰. 하툰, 네포 이따다라, 이따다라라 네네네네가. 달개 깃털을 이용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미끼. 작은 물고기의 움직임 같다.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미끼를 흔들어 주어야 한다. 바다 위에 큰 새가 물고기 사냥을 준비 중이다. 물고기가 모여 있다는 신호. 고기가 걸렸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물고기의 생김새가 우리나라의 섬치와 농어가 섞인 듯한 모습이다. 알루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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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알루는 맛이 좋아 이곳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생선. 잡아온 물고기는 금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큰 물고기는 우리 돈으로 약 3-4만 원을 받고 식당에 판다. 팔고 남은 물고기는 이들의 점심거리. 암헤탄 이 캄바락 이 캄봇 마데 이 호리다니 누네마 마이 수티 아툴로리바 나상 세룩 나상 토 호토토 나상 시라베 레제무르비 시라네 아투하레 네베 이 캄네 이 하네베 후시네베 마이 안타 후수베 나상 이 타보 시라 하테테 카타 이 카네 후시 자코. 소금 간만 하고 숯불에 1시간 이상 구운 생선은 그야말로 별미.